우리는 늘 변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전 레위기 9장 22절로 24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 성경을 보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는 성막이 있었고, 그 다음 가나안에 정착해서 솔로몬 왕 때 이르러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왜 성전을 지었느냐?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은 성전이었고 예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의 삶의 중심은 교회가 되어야 하고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예배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예배를 이 교회 와서 드리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이 바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서 있는 곳 그 어디서든지 그것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9장을 보면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세 가지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레위기 9장 21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구약 레위기에 가면 여러 제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주로 제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속죄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 5, 6 이 3개 장의 중심적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속죄제에 대한 것입니다. 레위기 4장 3절로 12절을 보면 제사장의 속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뒤 13절로 21절은 회중의 속죄에 대해서, 22절로 21절은 족장의 속죄에 대해서, 27절로 36절은 평민의 속죄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4장 전체 부분이 속죄제에 대한 것이고 5장 6장에도 속죄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죄가 그 마음을 누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서 놓여난 밖에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회개하며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가로막는 이 장애물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주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눈물로 회개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꼭 뭐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사람을 폭행해서 상처를 주고 이렇게 눈에 드러나는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짐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모든 것이 죄인 것입니다. 이런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고 절망에 빠뜨리게 한 이 죄도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들의 죄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뭐가 잘되고 잘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방심하게 되기 때문에 죄가 확 와서 우리를 절망으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한참 다윗의 전성시대에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하고 태평성세를 이루었을 때 순간적으로 방심했습니다. 부하들이 나가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늦잠 자고 일어나 궁전에서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다가 그만 그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 장수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하고 그 부인 바세바를 빼앗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를 보내서 그를 정죄하고 그 죄를 지적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요. 이때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감히 누가 왕에게 그런 죄를 지적할 수 있습니까? 죄진 것을 알고도 신하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때 눈물로 회개한 기도가 시편 51편입니다. 1절로 3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와 눈물로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여 주어서 내가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두 번째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주 앞에 온전히 제물을 다 태워드리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9장 22절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말씀합니다. 진정한 번제는 그 짐승을 모두 태워드리는 것처럼 온전하게 주 앞에 다 바치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내 재능도 내 물질도 내 생명까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국의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로 헌신한 헨리 마틴을 소개합니다. 캠브리지 대학 수학과를 수업으로 졸업한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인도에 선교사로 갑니다. 인도에 가보니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 위해서 힌디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또 페르시아어로 아람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배포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 복음을 전하다가 31살의 나이로 순교합니다. 한참도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젊은 나이인데 그는 하나님의 명을 해서 온몸을 던져 희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찮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종이 아닌 흙덩어리로 살았습니다. 이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불타 없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을 위해 불타 없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온전한 헌신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소를 드렸고 양을 드렸고 염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비둘기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드렸든지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 앞에 사랑과 정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산재물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재물로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온전히 주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워싱턴 순복음 제일 교회를 지었을 때에 저는 그때 성도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직접 교회 건축을 하느라 매달 공사비가 10만 불에서 14만 불이 들어갈 때였습니다. 300명 성도들이 아무리 헌금을 해도 매달 10만 불씩 헌금할 수가 없어요. 겨우겨우 공사비를 지불해 나가면서 공사를 지는데 또 매달씩 밀리기도 하고 공사비 재촉을 받기도 하고 참 어려운 시절을 지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돈 많은 분이 있었어요. 집이 만평입니다. 만평. 뭐 미국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뭐 8에커 정도는 부자 가질 수가 있죠. 네 분이 1년에 100만 불을 벌어요. 그 제가 젊고 목회감이 없는지라 그 사람 포켓만 보는 거예요. 언제 나오나. 안 나오더라고요. 단천불이 귀해가지고 그냥 하나 앞에 교회 건축병 모자라다가 뭐 눈물로 기도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와. 하나님 아버지 저 포켓도 눌렀어. 그 사람도 근데 그 사람을 아무 안 누르시는 거예요. 안. 오히려 옥합을 깨뜨린 분은 가장 어렵게 사는 분이었습니다. 세탁에서 바느질 하면서 한 달에 천불 버는 분이 있는데 가정도 평평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1년치를 다 모아서 만불하고 또 만불은 개를 들어서 타고 2만불을 그 집사님이 주님 앞에 가져왔는데요. 누런 봉투에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자국으로 얼룩진 헝 봉투를 가져와서 주 앞에 내놓았습니다. 한 달에 천불을 버는 분이 내는 헌금하고 1년에 100만 불 버는 분이 내는 헌금하고 건축 헌금은 비슷했어요. 진정한 헌신이란 이렇게 옥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외교관이 한 분 있었는데 그 아들 대학 등록금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목돈을 준비할 수 없으니까 매달
월급에서 얼마씩 떼어가지고 대학 등록금을 준비하는 거예요. 미국 대학 등록금이 1년에 5, 6만 불 이상 드니까. 그런데 교회 건축을 할 때 가장 어려울 때 그냥 그 등록금을 주님 앞에 갖다 내놓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참 공짜가 없으세요. 그 아들요 4년 장학생으로 대학을 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것이 보여지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헌금 못해요. 왜? 내 마음에 감동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이후로는 사람 이렇게 포켓을 보면서 목회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목회 경험이 없어서 자꾸 남의 호주머니만 봤는데 우리 하나님의 호주머니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것인데 내가 자꾸 사람의 호주머니 보고 있어가지고 혼자 상처받고 혼자 힘들고 혼자 낙심하고.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온전하게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헌금할 때 헌금 주머니가 있지만은 강남에 있는 교회들 보면 헌금 접시를 이렇게 돌리는 교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 헌금 접시에 올라가서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로버트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어린 시절 그날 교회 가서 헌금하는데 주머니에 1파운드도 없어요. 단돈 1,000원도 없습니다. 근데 헌금 접시는 오는 거예요. 그에 덮고 앉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24살에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납니다. 복음의 불모지, 열악한 환경, 가난과 전염병이 창궐한 그곳에 가서 53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감동을 받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자원합니다. 그에게 감동을 받고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바친 분이 바로 데이비드 리빙스턴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로 부른 데이비드 리빙스턴.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이 마펫 선교사의 딸과 결혼해서 그의 사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바쳐 헌신하다가 아프리카 정글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여러분, 내 삶 전체를 주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열린 문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삶의 순서가 바로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속죄제를 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를 드린 다음 셋째로 화목제를 드려야 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요 교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결심한 후에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교제는 희생을 동반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동되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사랑할 때 이와 같은 희생이, 섬김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섬겨라 하는 이러한 이기주의적인 사랑으로는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다 제 멋에 산다. 제가 잘났죠. 잘났어요. 여기 서 있는 저도 늘 제가 잘난 줄 착하고 사니까
착한 커트라인이 없다고 문제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주님을 우리가 목숨 바쳐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우리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풍성해지고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속죄제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번제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것이 되기로 결단한 다음에는 주님과 교제하며 동의하는 삶을 사는 화목제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제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사랑의 손을 내미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의 손을 내미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손을 붙잡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 우리에게 늘 감사함을 살아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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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늘 내 중심으로 살던 이런 이기적인 모든 모습을 다 내던져버리고 주님 중심으로 주님 영광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 하는데 잘 안 돼요. 사실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아멘, 내가 주님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면 내 뜻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에게 문제가 많고 상처가 많은 것입니다. 주님, 우리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지질된 사랑의 모습을 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감동시켰든지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게 하고 천국에 데려가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에 대해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365년을 하루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변함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시키는 모습을 하셨던 에녹,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사람 붙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그의 운명이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30년은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았는데 그 후로부터 나머지 30년은 오직 주님만 위해 살다가 로마에서 목베임당해 순교합니다. 마지막 그가 로마로 순교를 하러 갈 것을 알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붙잡혀서 로마까지 갈 것을 알면서 그는 그 길을 갑니다. 왜?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목숨 버려 희생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목숨마저도 주님을 위해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에 나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보험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내 것은 얼마나 그냥 움켜쥐고 내 것 무엇 하나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까? 생명까지 내놓는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바울로 이름이 불려지고 난 이후에 그의 일생이 이렇게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헌신의 삶, 희생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 지나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길입니다.
한 번뿐 인생의 길에서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을 감동시켜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길 바랍니다. 늘 주님을 감동시켜드리고 주님 앞에서 늘 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회개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청결한 바다 늘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고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주님을 날마다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감동시켜드리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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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